안녕하세요. 네, 한 주 동안 잘 쉬셨죠? 자, 우리 책은 39쪽입니다. 39쪽. 오늘은 문제를 하도 못 풀어서 첫 번째 시간은 이론하고 두 번째, 세 번째 시간은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일단 책은 39쪽. 이제 기초 감염체 생산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두 개를 좀 구분하셔야 돼. 그러니까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냥 감염 재생산수가 있어요. 자, 기초 감염 재생산수는 뭐냐면 이제 A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사람들이 모두 그 병에 민감도가 높다고 가정하는 거야. 그러니까 면역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. 이랬을 때 한 명의 전염병 환자가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이 퍼지느냐, 이걸 보는 걸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 거고. 근데 솔직히 면역이 없는 사람이 없을 리는 없잖아요. 우리 영화 같은 데 봐도, 우리 좀비 영화도 봐도 한 사람은 물려도 멀쩡하다,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감염이 되고 있단, 그러니까 면역력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면역력이 있다고 보는 거를 이제 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 거고요. 이건 이제 이론적인 거고 이건 현실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감염 재생산수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. 이제 그게 나올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이제 4로 나왔어. 4로 나왔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예방접종을 해서 50%의 사람에게 면역이 생겼다라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. 자, 이랬을 때 감염 재생산수 어떻게 구하냐면, 자, 기초 감염 재생산수에서 면역이 된 사람을 빼줘야 되겠죠. 그래서 빼기, 자, 그 다음에 4 곱하기 100분의 50. 요게 이제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, 요걸 빼주면, 자, 2고 8이고, 이렇게 되면 안 되나? 그렇지? 그렇지, 100분의 5. 아, 잠깐만요. 요거 잠깐만 볼게요. 자, 보시면 그겁니다. 아, 50%가 면역이 되어 있으니까 100분의 50. 예, 맞는 거고요. 그러니까, 그렇게 하는 거죠. 4 곱하기, 그치. 100분의 50이니까,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요게 2가 나올 겁니다. 계산하면 나올 거 0.5니까, 5, 4, 20이니까, 1을 빼면 2가 나올 거예요. 그래서, 이거는 이제 50%가 면역이 되어 있으면, 한 사람이 생겼을 때, 한 사람이 환자로 들어왔어. 그럼 이 사람은 두 명에게 이제 전염을 시킬 겁니다. 그래서 2의 1승이고요. 그 요 두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인 2의 2승, 네 사람한테 전염을 시킬 거야. 그 다음에 다 요 네 사람은 또 2의 3승. 그래서 요 아홉 사람한테 그 병을 옮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요게 2가 나오면 2의 1승, 2의 2승, 2의 3승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런데 비해서, 자, 75%에게 면역이 생겼다고 합시다. 75%. 자, 그러면 100분의 75가 되는 거죠. 100분의 75가 되고 요게 1이 나올 겁니다. 계산하시면 1이 나와. 그러면 이거는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한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거고, 요 사람은 또 다시 1의 2승, 2의 1의 3승, 1의 4승. 하여튼 1의 2승이든 1의 3승이든 모두 한 명이 되는 거죠. 결국 한 명이 들어왔을 때 계속 한 명에게만 감염을 시킨 거야. 그러니까 항상 그 지역에 가면 그 환자가 계속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우리 풍토병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. 그래서 대부분 75%의 면역이 있으면 그 병은 풍토병처럼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요거 갖고 대부분 그 면역 그 예방접종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, 이런 명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자, 일단 책을 볼게요. 자, 기초 감염 재생산수.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모든 인구가 감수성이 있다고 가정할 때 감염성 있는 환자가 감염 가능 기간 동안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수를 기초 감염 재생산수.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정이 뭐라고? 예, 모든 인구가 감수성이 있다. 다시 말해서 면역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냥 반가로 이번 밑에 보이시지? 감염 재생산수. 그래서 보시면, 자, 현실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는 질병에 대해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인구 집단이 일부 존재한다. 그렇겠죠. 그래서 이 경우 실제 감염 재생산수는 기초 감염 재생산수보다 더 적어지게 된다. 예, 말씀드렸고요. 그래서 보시면 밑에 있을 겁니다. 만약 어떤 질환의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4야, 그리고 해당 지역의 인구수 중 50%가 면역이 됐다 라고 한다면 4에서 면역이 된 인구를 빼줘야 되겠죠. 그래서 0.5 곱하기 4. 그래서 2가 되고, 이렇게 되면 1인당 2명씩 감염을 시키는 거죠. 그래서 1, 2의 1승, 2의 2승. 이렇게 되는 거고, 그 다음 밑에, 자, 75%야.
그러면 1, 1의 1승, 1의 2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결국 지역사회 환자 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풍토병이라고 하는 거고요. 만약 지역사회 면역이 75%보다 많아져, 그러면 감염 재생산 수는 1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고,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병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. 결국 자 무슨 우리 그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병이 유행을 해, 그러면 전체 인원의 75%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 병은 금방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하여튼 요겁니다. 그래서 결국 감염 재생산수가 1보다 작으면 그 병은 사라져요. 자, R이 1로 나왔어. 풍토병이 되는 거죠. 그리고 R이 1보다 크면 질병의 유행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. 그래서 예전에 그 메르스 터졌을 때요. 메르스의 감염 재생산수 R이 0.7인가 나왔다고 그때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병은 금세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하여튼 요거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러한 감염 재생산수의 결정 요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 밑에 보이시죠? 베타, KG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런 것들은 좀 깊게 들어간 거니까 좀 기억하셔야 돼. 감염 재생산수는 베타, KG. 자, 베타는 전파시킬 확률이에요. 전파시킬 확률. 그리고 K는 횟수입니다. 그리고 D는 기간. 기간이라는 거는 그 병이 감염시킬 수 있는, 그러니까 결국 최장 잠복기라고 보시면 돼. 그 병이 최장 잠복 기간 동안에 감염시킬 기간이라는 거고요. 횟수는 얼마나 많이 이제 접촉하느냐, 이런 거고요. 확률은 병에 걸릴 확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에이즈 같은 경우요. 에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 성관계에 의해서 그 병이 걸릴 확률이 있겠죠. 또 혈액에 의해서 걸릴 확률도 있겠죠.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냐면 당연히 혈액입니다. 그래서 혈액에 의해서 걸려질 확률이 100%. 그러나 성관계는 이게 좀 작아요. 생각보다 1의 성관계를 했으면 한 0.1%밖에 걸릴 확률이 없어요. 하여튼 이렇게 해서 대부분 그러면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액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겠구나. 성관계보다는. 그래서 이제 혈액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